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보여온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당내 입지 불안과 함께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최근 자신이 속해 있는 집권 자민당 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 출신의 전직 총리를 만나 퇴임 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간 아사히는 자민당 간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언론에서 난타당하면서 아베 총리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완주가 어렵다. 내년 여름에 올림픽이 반드시 열린다는 보증도 없다. 숙원인 헌법 개정도 코로나19로 인해 진척될 것 같지 않다. 올 연말까지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 본인도 물러날 때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최근 같은 파벌 출신의 총리 경험자를 은밀히 만나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역시 퇴임식이었던 듯하다. 이 간부는 오랫동안 관저를 떠받들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의 불협화음이 자주 보도되는 등 자칫 잘못하면 아베 총리 자신이 퇴진 압박에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한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대책 마련 과정에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버젓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협력해 현금 지급, 소비세 감소 등을 요구하는 등 아베 총리가 기세 등등했던 아베 일강의 시대에는 없었던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아베 정권은 아무리 길어봐야 내년으로 끝이라는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도 부쩍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아베 총리가 내년 9월 말 임기 만료 이후 다시 총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총리직 3연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당 내부 규정을 4연임까지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찌감치 쐐기를 박으려는 것입니다. 부인인 아키에의 코로나19 관련 이동자재 요청 속 지방여행 등에 대한 불만도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중요한 때 아내 통제도 제대로 못한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고 아내를 감싼 것도 볼썽사나웠다 라는 자민당 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는 요즘 저녁 모임도 일절 갖지 않는 가운데 관저 안에서 고립감이 두드러지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며 그에게 황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아베 총리 사퇴설에 대한 보도는 3년차의 지지율 70%를 넘기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뭇 대비되는데요. 아무래도 감염병 대처에 대한 부분에서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듯합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퇴진설이 돌고 있는 와중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 충격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AA2는 상위 세 번째 등급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속해 있습니다. 무디스는 5월 12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신용의견서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주었듯 한국은 강한 거버넌스와 충격에 대해 효과적인 거시경제 재정 통화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유사등급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 잠재력과 강한 재정부채 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 분야의 신용 충격을 받고 있지만 한국의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무디스는 유사등급 국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제한되고 정부, 재정부채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한국이 수출지향적 제조업 국가인 만큼 소비와 투자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감염병 대처에서 후한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병 확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개인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